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세요. 대박나세요. 소문 만복네. 웃는 집에 복이 온다. 근데 우리 수근 선생님이 얼마나 교육을 반디 시켰던지 웃음소리가 끝나지를 않네. 부인의 박수소리도 끝나지 않네. 또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 몸짓이 박장대소랍니다. 박장대소. 박장 대소. 대소. 네. 박장은요, 박수의 박, 칠박이라요. 장은 무슨 장일까요? 예? 손바닥 장자. 그러니까 박장은 뭘까요? 박수라는 얘기죠. 그럼 대소는 클 때 웃음소. 우리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, 연세가 한 80대신 것 같아. 아니,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. 이 80 되시면 안 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잠을 못 자고 눈이 침침해서 죄송해요. 한 30 되신 것 같아. 그렇죠. 나 30대 아니에요? 제가 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. 예, 맞아. 그 저보다 어린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저를 보고 어? 고등학생 같아요 이러는 거야. 정말 놀랐어요. 난 저 태어나서 수염 기르고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. 네? 와, 그러니까 한 30대, 여기 40대 드시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은 젊게 보이나봐, 제가.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그게 박장대소를 많이 하면 바로 젊어져요. 일단 한 10초만 박수 세게 치면서 한번 웃어볼까요? 예, 예. 어머, 15으로 보여요, 이제. 오, 네. 아니, 정말로, 웃는 집에 복 온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,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. 복이라요, 복. 그래서, 정을 초하룻날, 뭐 받으라 그래요? 복 받으세요 그래요. 그죠? 예. 복 많이 받으세요. 근데 복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복잡하기는 한데, 복이 복잡하게 할 때 복은 복복자가 아니고요, 한마디로 좋은 거를 다 복이라고 그래.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? 그러니까 복 받으라는 게 그냥 좋아, 그러면 좋은 것들 다 무조건 한마디로 복 이렇게 표현했다.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. 오늘 여기 왔는데, 아, 고등학생으로 보여요. 복 받았잖아요.